자세를 쓴 거야. 우리 프로그램의 근본 배임이 잘 되었습니다. 아, 내가 상상을 이거 듣고 있으면 그냥 꿀만 한 생각 없이 적당히 따라하게 되면서 마음 참 편해지잖아요. 유세영 씨는 저한테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겨우 3만밖에 안 남은 우리 모임. 아직 아이들도 다 어려서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힘든데요. 전 이 친구를 만나는 데 너무 득도했어요. 새벽 5시에 잠입해서 아, 준비하고 애들 두 번씩 해고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친구들 만나러 출발합니다. 얘들아, 나 오늘 갈게. 진짜 좋은 약속 하나 있으면 아침부터 그렇게 하던데요. 일하는 것도 더 힘든 줄 모르고요. 0795님이 저는 쌍둥이 딸을 둔 딸과 아빠입니다. 아내가 복직을 한 대 뒤에 아내 대신 제가 육아를 좀 하려고 육아 유지 2개월째인데요. 제 아내가 좀 더 쉬려고 해도 왜 그렇게 복직을 고집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벌써 혼자 떠나고 싶네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0795님께 사실 아내 대신 이 육아 휴직 결정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선물 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혼자 아기 키우는 아빠에게 뭘 필요할까? 일단 식사를 빨리 끊어줄 수 있는 거 도움이 되겠죠. 만료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까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나무꾼이 장래희망 같은 걸로 어떻게 아홉살이 장래희망 나무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선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리 마을 그 나라에 있는 꼬마들도 마지막 세트 꾸준하게 보여드릴게요. 1839님의 신청곡이에요. 더메뉴의 사랑. 속삭아 내 맘을
생각이 든 거죠. 이사님이 11개월 아기 아기띠를 하고 저는 영화보러 갈 생각입니다. 우리 세 팀인데요. 잘 볼 수 있겠죠? 12시 반 정도인데 제가 말 그때 자기가 아기더라. 그러니까 조리와 동기쯤 되실 것 같아요. 새 엄마가 동시에 아기띠를 위해서 영화를 보겠다. 근데 이 세 명의 아이가 진짜 두 시간 동안 완벽하게 엄마의 영화 몰입을 잘 준다면 이 아이들은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영화를 틀어줘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은 중간에 울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아무튼 무사히 영화에 몰입하시길 바랄게요. 전치영씨는 큰딸이 부산에서 전국 교육별 여자선수대회를 다녀주세요. 동현진 중교수님이 있습니다. 이거 입으면 결승하는 거예요. 대전 전체지자이고 결승 가자 하고 어머니들에게 존경하는 마음 전해드렸어요. 여기 오늘의 질문 정지영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 지내야 하는 것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거구나.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집에는 안전하고.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나는 가치. 집에는 안전하고. 집안에 한방 문제. 큰방은 따뜻한데 작은방은 춥방. 안방비가 많이 나고 자꾸 고장이 납니다. 대답은 한국 난방과 이주식회사. 난방 생산부터 시도 유수관까지 믿고 맡기세요. 성분 한번 걸게요. 네, 덕후 주차실 크기 넓은 출신에 천장 안전 편의 사용. 이거 다 이거로 수량 쌓아.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라디오가 꼭 그냥 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났죠. 쌓아. 그 새로운 시장 현대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의 필요는 다르더라고요.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르치지 않게. 어떤 순간에도 돋보이는 핫핸드 피싱 스케줄, 저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모든 비즈니스에 바파라, 바클레. 아저씨, 왜 그가 자꾸 미워요? 사모님 문제는 퇴근하네.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받으러 가도 모두가 아네요. 당신의 책임이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앞으로 브레이크는 역시 thank you.
따뜻한 마음으로 꾸준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괴롭던 일이 오는 순간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시간은 10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이디어 에너지 GS텍스 협찬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오전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올림픽대로 하는 쪽은 사고가 조건이 있어서 더 어려운데요. 가양대교까지 작업은 반마대교부터 내리는데 천산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반포대교 지나서 또 사고가 있어서 문양진부터 내립니다. 영동대교까지 내리면서 이 구간은 30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은 잠실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요. 또 자유로의 일산 쪽이 내리는데요. 반마대교 쪽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 반마대교 쪽으로 정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반대 구리방향은 성산대교에서 동창대교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불평 부근에는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차를 뵀는데 아직 불평된 대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이디어의 에너지 GS텍스 협찬 57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그 밖에는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빨래줄에 걸리고 접시
채소, 뼈다귀 해장국집의 맛접시, 또 지하철의 구석진 자리를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구석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될 듯 묘한 안정감이 들기도 해요. 별거 아닌데도 보고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매일 밥을 먹으며 밥심으로 살듯이 그런 사소한 포옹에서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자, 음악으로 일상을 응원하는 여기는 이루마의 골든디스크입니다. 정직한 먹거리, 7강 농산에서 똑살떡 세트, 청소이사 전문 연구 크림.
분들께서 세제 충분 제거제를 보내드립니다. 이로마의 블루디스크 1부는 현대자동차, 태양전문, 마니커, 대우건설, 레인보우앤네이처, 유한여행, 하이포크, 주식회사 다우닝, 평택더샵, 센트럴파크와 함께합니다. 아, 고민되네. 원하는 제품만 하나로 모아놓은 소나타는 뭐 있을까? 에이, 그런 소나타가 어? 여기네. 소나타 초판 판매 진짜 I'm on the shoot,